입사 후 때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고 태어난 곳 주상 제작진이 뜨영이 54년 넘게 인천에서만 살았다고 꾸역꾸역 인천가요지를 만들더니 이제는 지역을 넓혔습니다. 확장했습니다. 인천 찍고 충청도다. 충청의 자랑.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갑상선 사운드 목소리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보죠. 10년 특집 충청 가요지. 셋이서 함께 뜨거운 지상렬 오늘의 코너 지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요제 작년 6월, 12월 두 번의 인천 가요제를 열었었는데요. 열렬이들의 반응이 워낙 나이스하고 좋아서 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새해 첫 가요제는요. 바로 right now 충청 가요제 함께할 가수분들 모셔봐야죠. 충청남도 서산시 음안면 출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왔지만 뼛속까지 충청도 워먼 여자 여전히 친척들은 충청도에 살고 계시고요. 나는 충청도의 더더 딸이다 외치고 다니는 나의 사랑하는 재수씨 가수 스타 별씨 웰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입니다. 충청의 딸 별입니다. 네, 아 충딸이요. 충딸. 네네. 아하. 네, 충딸이에요. 그래요. 저 충청도랑 이제 뭐 관련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어, 많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계신데.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네, 이렇게 뭐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다니긴 하는데 네네. 이번에 저도 나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예. 어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심수봉 선생님도 계시고. 어 그래요. 네 이용자 언니 또 계시고 그래서. 네네네. 네 열심히 더 예, 명성을 쌓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저 별 씨 말고도 네. 요즘 그 베이비들 중에서 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충청의 딸. 어 근데 그러니까 제 위로는 또 이런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시지만 제 네네. 아래쪽으로는 또 아직은 뭐. 아이브의 안유진. 어. 대전일 거예요. 한밭일 거예요. 예, 왕. 예. 노래 엄청 잘하죠. 아이브한테는 안 되겠네요. 아, 아이브는 건들면 안 되겠네요. 야, 그나저나 네네. 충청도랑 이 사람이 관련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충청도 유학을 떠나서 대학을 어. 다닌 남자죠. 그러니까요. 충북 유니버시티 정치 외교과 외교학과 예 명예 졸업에 빛나는 가수 홍경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홍경민입니다. 요 주민등록증은 좀 예 홍경민 씨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니, 된 건지 있는 그대로 예 충북대학교 네. 정치외교학과 95학번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 두 분은 어떻게 뭐 예전서부터 뭐 활동도 많이 했었고. 아 별 씨는 뭐 완전 데뷔 때부터 저기 뭐 아주 꼬맹이 시절부터. 네네. 그렇죠. 뭐. 아, 물론 데뷔해서 한 2년 정도는 자주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바로 갔어요. 제 데뷔 직전에. 데뷔 직전에 네. 저는 이제 군대를 가고 그 해에 이제 네네. 12월 30일 아주 뭐 아주 난리죠. 초대가. 아, 옥편이죠. 발라드의 예. 옥편. 네. 그러면서 이제 2년 정도 네. 별 씨 꾸준히 활동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방송 엄청 많이 했죠. 별 양이 또 그 노래로 또 인기가 해서 얘 다 깃발 꽂았고. 아, 그럼요. 감사하게 네. 또 많은 네네.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충딸로서 네네. 또 이제 그때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다 서산에 네네. 살고 계실 때여서 네네네. 저희 아파트랑 이제 뭐 사거리 쪽에 네네. 서산의 딸 자랑스러운 김고 그런 거 붙고 현수 막 걸리고 맞아. 네. 예전에 그 플래카드 이런 거 해줬죠. 네. 네. 뭐 아파트에도 이제 막 벽보 붙고 방송 나가고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셨었죠. 오늘 저기 뭐 그 허즈 밴드는 뭐 여기 오늘 저기 뭐 출정하는 거 아십니까? 하시는. 아,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이 원래 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아이들을 남편이 또 픽업해 주고 맡아 줘야 되는데 네네. 또 남편도 또 일하러 다른 저기 M사로 네네. 지금 그 라디오 그거 하는 그 갔어요. 네. 맞벌이하러 나왔네. 네. 그렇죠? 네, 녹화하러 가가지고 네, 지금 네, 라디오 스타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친정엄마께서 네. 그 애기들 좀 봐주 계시는데 예. 네. 마침 또 오늘 친정엄마 오늘 생신이셔서 생신이구만.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춘이 유춘이 어머니 유춘이 여사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도 생신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셨어요.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야, 예. 생신인데도 뭐 나중에 좀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어요. 아, 오늘 저녁에 예. 중식당 예약했고요. 잘했네, 잘했네. 네, 또 중식으로 모시려고. 아, 예, 잘했습니다. 예. 네. 아, 문자 왔습니다. 별량. 네. 네. 이종숙님이요. 저도 충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충딸입니다. 별씨 반가워요 하셨어요. 잠깐만 서산하면 아무래도 저 뭐 광어 우럭도 유명한데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서산에는 일단 육종 마늘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아, 육종 마늘요? 네, 육종 마늘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저쪽 간월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리굴젓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네요. 또 노량진 가면은 네네. 그 꽃게들 이제 꽃게철에 다 이제 서산 그쪽 아는 꽃게. 그렇지. 유명하고요. 아, 노량진이 그 유명한 그 노량해전의 노량입니까? 아니 노량진 우리 여기 수산시장 아, 노량진. 여의도 옆에 경민아 국내대 시차 있어 요즘에? 아니 잠깐 충청도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갑자기야. 정도로 꽃게가 네. 그 꽃게철에는 다 그 아는 꽃게를 먹는다. 유명하죠. 꽃게가 유명하다. 아이 찼을 때 진짜 맛있는데 경민 씨 문자 왔습니다. 아, 김미애님께서 와 두 분이 충청도랑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저 서산여고 출신이시라고. 명문고예요. 잘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네. 경민 씨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원래는 워스본 서울인데 네. 충청도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네네. 아니면 뭐 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간 거예요? 아니면 본인 어떤 의지로?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때는 이제 복수 지원이 세 군데가 가능했어요. 아하. 학교를 이제 세 개를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 상황에 맞는 데가 어디 있을까를 세 군데를 넣어서 가장 적합하게 네. 가장 적절한 상황에 합격을. 아하.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간 거 보니까 약간 뭐 그쪽에 뜻이 실제로 그 뜻이 있는 학우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뭐 외교관을 꿈꾸는 친구들도 네네. 있지만 실제로는 예. 정말로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 네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름이 뭐 좀 멋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정치 외교. 있어 보이죠. 정외과.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일단 릴레이션은 알겠다. 예. 그렇죠. 청주에서는 네. 충북대학교를 다녔는데 네네. 뭐 급한 일로 만약에 택시를 탔는데 네네. 수업이 늦었어. 버스로 가기에 너무 늦었다. 네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택시를 타자. 딱 잡아가지고 아저씨 저 충북대학교 가주세요. 다음 충대다래요? 예 무슨 과냐고 아 정치외교학과라고. 아 나중에 저기 큰일 날 거라고. 그렇지. 애국장 거지. 예.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 그나저나 이제 뭐 저희 때 내가 경민 씨 그 이야기하는 게 저희 그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점수 맞춰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재적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석이 좀 모자라서. 8년을 다녔는데. 네네. 아무리 다녀도 내가 그 이수학점을 못 따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저 얼마나 또 힘들어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군대 갈 때 이제 군 휴학을 이제 신청하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다 다녀오면 나이가 이제 서른이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제적이 됐는데 네네. 그래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 일도 많이 좀 도움 드리고 네네. 많이 알렸죠. 학교에 좀 명예를 살려줬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명예 졸업장 주셨는데 사실 명예 졸업장은 여러분 어떤 그 학위로 인정되는 졸업장은 아닙니다. 명예만 이제 뭐 그냥 명예 얻으신 거죠. 예. 아 그래도 뭐 별량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저기 전단지를 돌렸잖아요. 네. 그럼요. 예. 감사한 일이죠. 두 분 그 저기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그 되게 궁금해할 텐데. 네. 너튜브 하고 계시죠? 저 하고 있어요. 별량 네. 이름이 뭐예요?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장르가? 네. 네, 저는 별이 빛나는 튜브라고요. 좋네. 네, 별빛 튜브인데. 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좀 제가 좀 빛이 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의 네네. 아이들 지분이 많고 네, 아이들의 이제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제가 좀 네. 묻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그 별량 네. 그 자손이 지금 셋 자손 네네 어떻게 되죠 자손이 자손이 셋입니다. 자녀로 가시죠. 네 자손이 네네. 셋이에요 저희. 네 아들들 이남 일녀를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막내가 이제 5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6살이 됐네요. 송이 하송.
네, 이 친구가 예. 하송 이 친구가 굉장히 네네. 지금 아주 저희 집안을 이제 앞으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네, 저희 지금 남편 피셜로는 우리 집안을 일으키라 이러고. 야, 잔다르크네. 네. 하씨 가문의 잔다르크야. 아, 네, 굉장한 예. 아이가 태어나서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걔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은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바로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굉장히 그 매체에 대한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정말 예, 이 아이는 정말 저희가 볼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 어느 때 그 가장 좀 신기해요? 내 아이지만 그 또래가 잘 사용하지 않는 네네. 어떤 이런 어휘들을 이렇게 구사를 하거든요. 이제 뭐, 가장 이게 짤이 좀 많이 다니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어떤 거예요? 가족이 함께했던 그 하하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어떤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막 파시잖아요. 예, 예. 이런 데 가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제 다른 우리 오빠들 이제 드림이랑 소울이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 친구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잘 팔아요 이렇게 인사를 야. 예, 뭐 다른데? 이런 인사를 한다거나 예, 예. 네. 오, 야. 아니, 그런 어떤 그건 이제 네. 본인의 감각인 거거든요, 사실. 타고나는 게 있죠. 예, 그건 대단한 거죠. 우리 저 경민 씨도 저기 뭐 자손이 있잖아요. 예. 전 딸 둘. 네네. 예. 아우.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9살, 6살이 됐는데. 말 되게 안 들었습니다. 예. 저도 안 들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그래도 9살, 10살 9살, 6살 9살, 6살인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저 딸 바보라는 얘기 뭐 다 알지만 네네네. 어느 때 그 가장 어메이징해요? 아빠랑 거의 맞먹을 때 예. 어떤 식으로? 진짜 딸들은 아빠 잡는 건 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잔소리를 엄마 대신. 근데 또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밤늦게 뭐 못 먹게 하잖아요. 네. 아이들은 사실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뭐 단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예, 것들. 뭐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야 밤늦게 자기 전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아빠도 자기 전에 와인 마시지 마. 야 할 얘기가 없네. 예,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딱 나오면 사실은. 어른들끼리는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설명이 안 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네. 돼요. 네. 보는 거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저희 최근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서 딱 착륙하고 짐을 내리는데 이거 정말 실화예요. 송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 상황에서 아빠한테 아빠 이번 여행에서는 술 좀 많이 마시지 말고 나랑 놀아줘야 돼. 야, 그러니까 거짓 부름을 못해. 그랬더니 아빠 얼굴이 그래서 저의 옆구리를 괜히 찌르면서 네가 시켰냐? 막 저한테 그러고 저는 시킨 적이 없고. 그럼 그럼. 정말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민 씨는 그 저도 뭐 슬쩍 알고 있는데. 그 밴드 활동을 이제 한다고 예 밴드 이름이 체인지 맞죠? 예 체. 너의 등에 헤비메탈이죠. 예, 뭐 이런 메탈인데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뭐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저희끼리 뭐 얘기하다가. 진짜 그게 현실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메탈계에서 활동해왔던 뭐 락계에서는 사실 레전드들이고요. 방송은 많이 안 했지만 그 뭐 크래쉬의 멤버인 임상목 씨, 정용욱 씨 그리고 디아블로 멤버인 김수환 씨 그리고 레이지본 되게 오래 했었던 그 안경순 이렇게 저희가 메탈 앨범을 예, 내게 돼서요.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을 내서 지금 이제 12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인데 저희가 그 쇼케이스를 예, 하게 됐어요. 어디서 해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알아야죠. 해야죠. 전단지 돌려야죠. 쇼케이스. 예. 마포구의 CJ 아지트 광흥창이라고 그 예, 거기 뭐 우리 지금 가깝네. 그래요. 지금 뭐 바로 들어가시면 뭐 바로 예매하실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안 표가 없습니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야. 예. 누가 뭐 네네. 미리 사가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야, 그나저나 요즘에 저 헤비메탈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 경민 씨도 그 언급을 했지만 멤버들이 예. 근데 원래 또 락커 네네. 출신이잖아요. 네네. 또 우리가 그 리키 마틴으로 알고 있지만 네네네네. 원래는 또 오빠가 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어허. 어렸을 때 진짜 노래방에서 오빠 네네. 불렀던 그 락 발라드들 많이 불렀는데 어허.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뭔가 옛날에 그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이제 네, 뭐 되게 늦기 거예요? 전에 더 늦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수건 사업을 이루는 듯한 예,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응원해요. 얼굴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충청가요제 이제 두 분의 이제 생 라이브 갑상선 이제 함께 할 텐데 예, 오늘 가요제는요. 특별히 두 분이 예, 노래방 반주로 500코인 넣고 예, 노래를 할 건데 네. 아, 노래방 이제 점수 대결을 합니다. 예, 점수가 이제 바로 예, 공개가 되고 점수가 높은 분에게 기프트 선물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네요. 예, 충청 가요제답게 충남 아산에서 공수된 아산 배 한 박스 예, 한 상자 예, 집으로 곱게 예, 딜리버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뭐 1절만 할까요? 아니면 예, 1절, 2절 예, 완창할까요? 뭐 네. 편하신 대로 뭐 뭐 별량은 뭐 요즘 MZ들은 뭐 1절만 하, 1절만 하고 간주 점프 뭐 아하, 이런 아, 간주 점프. 네, 뭐. 네.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야 하니까. 네. 누구 먼저 할까요? 간주 점프로 가시죠 그러면. 그래 우리 저기 스타양. 점수는 예. 예 예. 제가 가지고. 근데 점수 내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점수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예. 아, 복불복이지 뭐. 1절만 해도 점수가 나오나? 네. 나는 아니, 점프 뛸 거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저희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제 세대는 이제 짜장면이 500원 뭐 600원 이랬잖아요. 맞죠 맞죠. 세월이 지나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노래 한 곡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500원 아니야? 500원 넣고 했는데. 500원 넣고 했어요. 지금도 우와. 500원이잖아요. 와, 물가가 안 오른 건 이 노래방뿐이네요. 노래방. 야, 진짜 노래방 의리 있네. 노래방 물가. 네. 예. 자, 충청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뭐 별량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는 이거 선곡 준비해달라고 했을 때 제 노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노래방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 해서 또 급히 좀 선곡을 바꾸게 되면서 충청도. 제가 충청도 떠나온 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너무 어거지 같은데 얘기하기가 좀. 뭐 제목이 뭡니까? 충청도에게 하는 어떤 저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청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야, 야 라인 좋다. 라인 좋아. 안성이 할 거야. 이건 팩트니까요. 제가 실제로 살았으니까. 네, 충청도에게 바칩니다. 내가 충청도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야.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네 생각에 난 힘들고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너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조란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 내 아프지 너를 위해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아 점프 가고요. 웃을 수 있었어. 살았다는 건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 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인천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지역까지 가게 될진 모르지만 전국 8도 가요제 인천 찍고 이제는 충청도다. 이부도 신나게 달려봅니다. 신년 특집 충청 가요제. 뜨거우면 지상렬 2부 시작했습니다. 노래 잘해 토크 좋아 거급 갑상선들 식도들 가수 홍경민 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반응 문자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별량. 아유 참 정성훈님이요. 물음표를 낳게 한 선곡 하지만 느낌표를 띄우는 실력. 아유 야. 제가
억지로 어거지로 참 예, 끼워 맞추긴 했는데 되게 좋게 들어주셨네요. 아유 너무 큰 선물이죠. 예, 새해서부터 예, 경민 씨 문자 왔습니다. 3858님께서 억지 선곡은 맞지만 별 씨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녹아내리네요. 충딸 별 앞으로도 흥해라. 아니 근데 충딸 이게 라임이 입에 착착 붙네. 그래, 그렇죠. 예예. 예. 어 1부에서 이제 타임이 약간 부족해서 이제 점수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자. 별 씨의 점수가 나왔죠. 점수는요. 야. 아. 오호. 별 씨 몇 점이죠? 어, 믿을 수가 없네요. 96점. 와우. 와. 오호. 제가 사실은 네네. 방송 오기 전까지 예. 그냥 노래방으로 노래만 하는 줄 알았고 이렇게 뭐 점수를 해서 뭐 대결 뭐 아산 배 뭐 이런 건 전혀 이제 와서 들은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예예. 또 이게 뭐 이렇게 선물이 있다 하고 뭐 좀 걸리니까 살짝 예.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가족들 얼굴 스쳐 지나가요. 네. 예. 이렇게까지 샤우팅할 곡은 아니었던 네네. 것 같은데 제가 라이트 처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 둘째가 배 참 좋아하는데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예. 저도 모르게 아까 네, 배심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딴 게 아니고 또 우리 네. 하하 씨한테 또 그런 그 애드립을 또 연마했는지 몰라도 아산 배라고 얘기하니까 배에 엄청 힘이 들어간다고. 아 많이 이제 혀가 최배다. 인데요. 야 강력해졌어요. 예. 네네. 야 경민 씨, 그나저나 뭐 이 아산배. 종합검진 여기서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아산병원이요. 야 이거 봐 욕심 내는 거 봐. 잠실 쪽이요. 예예. 예. 어 이봐라 어마어마한데요. 예. 자 경민 씨가 이 아산배를 과연 한 개를 할지. 그래요. 자 여기서 열렬이들에게도 이제 선물을 이제 팍팍 나눠드리는 퀴즈 하나 드려야죠. 충청 가요제니까 알아두면 좋은 충청도 관련 상식 준비했습니다. 별 씨가 내주죠. 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제 고향 충남 서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실제로 만든 과속 운전 방지 현수막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문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땡땡 오지 그랬슈?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어제, 2번 내일, 3번 작년. 문제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홍경민 씨가 새롭게 결성한 밴드 체인지의 공연 티켓을 저희가 예,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12일. 네. 네네. 12일. 예. 네, 어디죠? 금요일. CJ 아지트 광흥창. 아, 몇 시에요? 저녁 8시. 예, 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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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청도 분들이 참 많이 재밌잖아요. 말투도 이제 중독성이 있고. 양락이형 진짜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괜찮아요. 충청도 사투리 하면은 네. 이렇게 막 아니 뭐 이렇게 되게 느리게 아니 뭐 제가 그랬고 저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빠르지. 어.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좀 약간 충청도 분들은 좀 성의 없게 말씀을 하세요.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 굉장히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왜 그냥 어이 뭐 겨? 그래요? 먹어? 말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상대방이 약간 좀 묵뚝뚝한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게 옆집에 예를 들어 네. 뭐 이렇게 뭐 이거 우리 집에 떡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떡 좀 드세요 하고서 갖다 주면 네네. 보통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저 별이 엄마 저기 떡 좀 드세요. 그럼 충청도 분들은 네. 일단 화를 내세요. 아유 뭐야 이런 걸 가져와요 아유, 뭐 이렇게 맞아 맞아 아유 정말 그냥 아유 못 얼어 이런 걸 가져와요 뭐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얼굴은 웃고 있어. 아하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수줍음이 많으신 그래 속사랑하는 스타일이다. 그게 길어진다는 그치? 거는 이제 길어질 땐 저런 게 이제 저기 그렇게까지 저기 집중할 상황이 아닌데 집중할 때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말이요 그 아유 그 누구요 저기 그저 이장님네 그 옆집에 그 저기 빨간 벽돌 그 집 이? 아 별이네. 그래 별이네. 별인데 별인데 왜 무슨 일이요? 아니 그 별이네 저기 있잖아 그 저기 막내가 이 막내 그 저기 저 그 머리 길고 저기 그래 그 막내 맞아
대학 갔대야. 별거 그렇게 집중하는 게 아닌데. 별거 아니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다. 요번에 저 상렬이 저 대학 갔잖아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딱 직설적으로 하는데 항상 꼭 저기 거기 그거 뭐예요? 이렇게 막 모르잖아요. 그렇지. 상대방은 모르잖아. 네네네네. 무슨 얘기하는지. 항상 그렇게 해서 좀 답답한 게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청도 분들끼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어떤 팬인지 압니까? 맨 마지막 그 밑장을? 근데 잘 알아듣는 알죠. 아는구나. 이? 이? 이러고 맞아 맞아. 이게 뭐예요? 이? 잘 모르겠는데 저기 전라도의 거식이 비슷한 거인지. 그냥 모든 걸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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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세요. 아니 그러면 쉽게 우리가 그 이해 돕기 위해서 저기 경민 씨 저 노래 한 곡 좀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상렬이는. 네네. 그러면 충청도 우리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기 뭐 저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노래 나만 하는겨? 뭐 리사이트로 왔어? 뭐 약간 약간 그렇게 돌려서 수줍어 하시는구나 조금. 뭐 약간 그런 거가 그런 있는 거 같아요. 같아. 예, 예. 보다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귀여운 구석들.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아이고 밤새도록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나 혼자 노래 하면 돼야. 맞아. 힘들면 쉬어. 아, 양락이 형이 이래. 경민 씨 문제 왔습니다. 김태환님께서 커피가 너무 쓰다. 어허. 이걸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아유 이거 먹고 장희빈이 죽은 거 아니에요? 사약 같다 이거. 아야. 네. 아이고. 그러니까 네. 표현을 해도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서운치 않게. 아 그렇게 표현을 하네. 예. 야 경민 씨가 지금 데뷔한 지가 몇 년 차예요 지금? 27년 차 됐습니다 이제. 와. 27년 차면 웬만한 도자기랑 같네. 와. 와인과. 와. 야, 그나저나 여기 그 희귀 자료가 하나 있는데 1994년 9살 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고. 끼가 달랐네 벌써. 12살입니다. 12살. 저 제 나이를 좀 깎아 주셨네요. 예. 그래요. 그때 그 영상 자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컷으로 한번 만나보죠. 뭐 이런 걸 가져와요. 예.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부천국민학교 5학년 2반 김고은, 5학년 3반 권승희입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밴노래. 밴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채널 돌리시는 분 이거 국악방송인 줄 알겠어요. 아 잘한다. 이곳은 SBS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경민 씨만 네. 확 올라오는데 네. 지금. 와 신동이네. 네 어렸을 때.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전국 노래의 자랑은 엄마 아빠한테 나 고은이 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엄마 아빠랑 상의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저질렀던 것 같아요. 친구랑 둘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나가자 이랬나 봐요. 네. 야. 그리고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5살 때 저희 지금 송이 나이죠. 해수욕장에 다 같이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네네. 제가 사라져서 온 가족이 막 울고불고 막 찾고 우리 막 거기 막 소리 지르면서 찾고 다니는데 네네.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서 어허. 근데 이게 고은이 목소리인데 하고서 달려갔더니 해변 노래자랑 그 막 하는 거 있죠. 그래, 그 수영장 가면 다 하잖아요. 예, 그냥 즉석에서 여기 뭐 나오세요 하면서 하는 거를 제가 거기 가서 노래했다고 다섯 살 때 개똥벌레를 불러서 반상기를 타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단 입상을 또 했네. 그렇게 뭐 좀 나가는 걸 좋아했나 봐요. 아니 근데 그 경민 씨, 고은 씨 같은 경우 별량은 이게 외모로 봤을 때는 5만 원짜리 생각나잖아요. 사입당. 아주 차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아니 나 밴노래 어울리네. 왜? 예. 아니 근데 뭐 경민 씨도 이야기했지만 밴노래 이거 뭐 저 선곡은
선곡은 아 그 이거는요 이유가 있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국악을 배우고 있었어요. 네. 야. 원래 꿈이 가수였었는데 네. 이제 노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약간 TMI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네. 때부터 이제 제가 가수의 꿈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가수분들이 네. 서울 예대 국악과에 다니셨었어요. 김건모 오빠를 비롯해서 뭐 박미경 예. 선배님 뭐 이런 분들. 근데 어린 저에게 그 국악과가 지금의 실용음악과인 건데 국악과가 진짜 그 판소리하는 그 국악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아 국악을 해야 노래를 잘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네. 들어갔어요. 그쵸. 국악을 배우겠다. 오~ 잘했네. 근데 국악을 그게. 배웠어요. 어허. 야, 기분을 잘 다졌네요. 어, 그러니까 예, 그 경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20년 전으로 가면 아까 뭐 리키 마틴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뭐 타율이 어떤 거예요? 인기 타율이? 아, 진짜 너무 멋있었죠. 아니 저는 뭐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인기에 비해서 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라디오 일을? 고정 출연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뉴스 진행하는 것 빼고 다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다큐멘터리 나레이션도 하고 뭐 어. 애니메이션 더빙도 하고 뭐, 뭐 영화 프로그램 더빙도 하고 뭐 라디오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뭐 기억에 남는 일은 뭐 행사도 그렇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이건 좀 특이했었다. 저거 기억나네요. 네. 그 SBS에서 접속 무비월드라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그래요. 꽤 오래 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뭔지 아시죠? 저희도 이렇게 화면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화면에 딱 나오면 밖에서 PD분이 이어폰으로 큐 이러면 때는 바야흐로 뭐 가을이 뭐 정치가 묻어나는 계절 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막 소개하는데 어 이 영화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요. 어 내가 소개하는데 어 그래가지고 한 2주 있다 개봉을 했네. 어 그 보러 갔는데 네네 아 너무 재미없는 거야. 어 왜? 아 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봤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풀 버전 보니까. 근데 내가 소개한 거잖아요. 아하, 혼란스럽네. 극장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사과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그렇겠다. 사실은 재미가 없었네요. 아, 야. 삼집이 흔들리는 우정. 네.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발표하는 곡마다 계속 인기가 있었잖아요. 뭐 아,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네네. 그저 2000년대 그 초반 인기가요에서 홍경민 씨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제 모아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죠. 한국의 리키 마틴. 야, 야 우리 그러면 19년 전 타임머신 타고 2000년으로 가자. 가자. 밀레니엄. 그 생방송 SBS 인기가요. 부드러운 미소 네 작은 컵과 홍경미 네 이어서 열혈 남아 무한 에너지 라틴 팝의 한국 승리 매력적인 남자죠 홍경민이 부릅니다 흔들린 우정 야, 뭐 수많은 예 수식어가 있는데 뭐 열혈남아 집념에서나 작은 터프가이 섹시가이 한국의 뭐 리키 마틴 어느 말이 그 어느 간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이 인기가요 소개 멘트 이 목소리가 지금은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그 장정진 선배님이신데 예, 예. 항상 그 소개 멘트 본인이 약간 정해서 애드립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안 나온 거 중에 네, 뭐 한국에 이렇게 하다가 소개하다가 리틀 빅맨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아 리틀 빅맨이요?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무슨 뭐 거고. 햄버거 선정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되게 잘해주시고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네네, 좋으시죠? 예, 예.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 온도 좀 대표볼까요? 예, 우리 별량이 우리 별재수 씨가 96점. 예 라이브 한번 예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충청도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아까도 계속 나오길래 좀 그냥 내 고향 충청도를 아 그냥 예예 예, 그냥 전공법으로, 일방으로 전공법으로 아하, 와, 그래요 이거 그래. 완전 전공법
그래요. 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따스운 노래죠. 조용남 선배님 마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일사후퇴때 그냥 내려와 살다 정든 곳두 배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시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집 내 고향은 충청도라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 잡이 하루가 갔죠 내 아내와 시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집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동구 밖에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시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집 내 고향은 충청도에요 내 고향은 충청도에요 야 브라보 네 와 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죠? 어허. 잠깐 진짜 이렇게 충청도 갔다 온 것 같은 기분. 어, 그러니까. 예, 예. 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 노래는 들으면 좀 슬펐어요. 좀 그런 거 있어. 약간 좀 뭉클해지는 거 있죠. 예, 이 노래가 원래 외국 곡인데. 네네. 이제 조용남 선배님 번안 곡이죠. 근데 네네. 이상하게 왜 그런지 어릴 때 들어도 약간 슬프더라고 이 노래. 맞아. 경민 씨 말대로 약간 좀 뭉클함이 있어. 그 중간에 네. 약간 개사를 하셨잖아요. 네. 원래 가사에서 네. 이제 경민 오빠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아내와 딸들과 넷이서. 예예. 이때 뭔가 그때 진짜 약간 뭉클하면서. 그리고 그 본인의 속마음이죠. 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충청도로 네. 이주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터전이. 예. 터전. 자, 우리 저 별 씨 예 문자 왔습니다. 황성년님이요. 어머. 첫 소절부터 찢었네요.
일사후퇴 때. 어허. 어떻게 보면 저기 뭐 일사후퇴 때 얘기하네. 경민 씨 저기 함흥인 줄 알겠어요. 너무 예 감동적으로 불러서. 0794님께서 제가 한화 팬이라 야구장 가면 이 노래를 자주 듣는데 홍경민님 목소리로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기쁘네요 하셨습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은 이제 충청도 관련 노래를 응원가로 많이 쓰시겠죠. 네네. LG 트윈스는 이제 저기 서울 관련을 많이 쓰고요. 네네네. 네네네. 뭐 인천은 연안부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아삼배를 누가 아 가져갈지 한 개 탈지. 아 경민 씨는 과연 노래방 점수가 몇 점 나왔을까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그래요. 그 아까 그 별량 예 그 퀴즈 내드렸죠. 예 다시 한번 예 읊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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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실제로 만든 과속 운전 방지 현수막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문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땡땡 오지 그랬슈? 퀴즈의 정답은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어제였고요. 네네. 정답자 중에 홍경민 씨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은요.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8시죠. 네. 다음 주 금요일 8시. 어드레스가 어디라고요? 마포에 위치한 CJ 아지트 광흥청에서 12일 저녁 그 8시에 금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날 그 아주 그 화끈한 공연 예 매달 좋죠. 예 자 이제 예 노래방 점수 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재배된 아산 배 한 박스 배 한 상자는요 별 씨가 지금 96점 홍경민 씨 점수는요? 이거 기계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81점 별시가 가져갑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이게 예. 왜냐면 확실히 이 기계도 알아보네. 어머님이 오늘 볼스데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산신이에요. 아,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왜냐면 저 집에는 지금 부부가 다 제 후배들 아닙니까? 후배들과 후배들 그 아이들 조카들이 뭐 맛있게 네네. 먹는 모습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가져가도 이제 예, 불편하죠. 예, 예.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지. 별시 집으로 아산대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아산 배는요 저희 친정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의미가 있네요. 그래요. 네. 그 중식 먹고 난 다음에는 후식으로 배가 괜찮거든요. 아이고 소화가 잘 되잖아요. 예, 예. 무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영민 씨, 별 씨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만나요. 아유, 네, 너무 또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